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나홀로 잡았었던 바로 무지개 송어를 한번 들고 제가 대구에 있는 우리 돌나무를 만나보러 갈 건데요. 이 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맛있는 거를 주기 때문에 저를 엄청나게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송어 알도 챙겼고 무지개 송어도 챙겼어요. 제가 오늘은 운전하기 싫어서 SRT를 타고 대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무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체라 데모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오,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이 슈가였나? 설탕이었나? 설탕이요. 맞아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요? 네, 지금 송어랑 좀 이제 좀 얼어 있어요. 좀 녹여야 되는데 우선 송어랑 그다음에 송어 알. 제가 고백하자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가져온 송어 알. 짜잔. 제가 그나마 딱 맛있는 크기의 송어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알은 좀 이따가 먹을 거고, 혹시 이거를 보여줄 때 어떤 반응 보일지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와! 나왔어. 모카다, 쟤. 왼쪽, 어? 어? 뭐야, 나. 아이고야. 모카야, 삼촌이 송어 가져왔어요. 이거 들고 갈 수 있어? 아, 내가 무거워. 야, 누르지 마. 상남자답게 피줄이 섰구만. 어, 엄마는 왜 안 나왔어요? 아, 근데 관심이 있네요. 싫어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모카, 오른쪽에가 돌체. 맞죠? 찍었다. 모카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커가지고. 돌체랑 내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하기 어렵긴 해요. 모카야, 삼촌 냄새 기억해? 아, 신경 안 쓰는구나. 삼촌이야, 너 애기 때 무게 재고를 했던 삼촌. 모카가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새끼 때 흰 색깔의 발색을 가지고 있던 친구예요. 어, 확실히 관심 보인다. 근데 먹을 줄 몰라서. 모카야, 아이고, 이제 삼촌이 너 알아볼 수 있겠다. 아이고, 라떼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 라떼가 제일 뚱뚱하구나. 아이고, 미안해. 와, 뭔가 뿌듯한데? 야, 라떼가 그나마. 어, 씹어먹는다. 오! 뭐야? 꼬리를 갑자기 씹어먹는다고? 오, 진짜 먹네. 자, 근데 이걸 통으로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관심을 보이나 보는 건데. 아, 귀여워. 근데 이거 들고 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원래 작았으면 들고 토꼈잖아요. 그쵸, 지금 들고 갈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진름이 물고 바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들고 토꼈어야 되는데 안 됐구만. 근데 지느러미 맛있니? 먹는 건가? 우와. 오, 이거 지금 서로 이빨로 닦아주는 거죠? 그쵸, 털 골라주는 거예요. 고양이들 막 공룡해 주듯이. 너무 이쁘다, 진짜. 지느러미 다 뜯었어. 지느러미 뜯었어. 어머니, 여기 시장에서 이거 맛보기로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회로 떠다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송어를 한번 손질을 해서 줘볼게요. 반응은 있었어요, 확실히. 엄청 좋았죠. 아이고, 칼이 잘 안 듣는구나. 큰일 났다. 참고로 잘 못해요. 가위로 배를 좀 닦게요. 자, 와, 맛있겠죠? 색깔이 진짜 연어 색깔이야. 핑크 색깔이 되나? 똑같이 연어 같아요, 색깔. 네, 진짜 똑같이 연어과여가지고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돌나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하지도 않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뭐 한 먹어준다면 네, 잘 먹어줄 거예요. 그 연어랑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쵸? 잘 먹겠죠? 네,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반응도 좋아가지고. 어, 2인분 우선 나왔고요. 이거 모카, 이거 모카 거. 모카 거 해서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딱 송어 알까지. 연어 알 같긴 한데 송어 알입니다. 이야, 준비 완성. 그 회전. 여러분들, 완성이 됐습니다. 야, 진거미 새우랑 뭐 엄청 많이 먹여서 지금 기억도 안 나네. 이거 바로 가져가시죠. 그 너는 안 되는데, 이거 미안한데 이거 허락 받고 먹어야 돼. 한번 물어볼까? 안 돼. 자, 이제 한번 줘봅니다. 잘 먹을까? 근데 연어랑 똑같아가지고, 우와, 바로 먹는다. 역시 돌체가 엄청 좋아하는데. 돌체예요? 네, 돌체예요.
모카. 여기 아까 모가. 모카. 라떼는 머리가 생겼네.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어 모카 도망간다.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송아리랑 살을 되게 골고루 잘 먹습니다 지금. 모카야, 모카가 뭐 먹고 있어요? 모카 한번 줘볼까? 모카? 모카? 연어랑 똑같아 맛이. 먹어봐. 와. 골채는 제 생각에 입맛의 제격인 것 같아. 송어가. 쩝쩝쩝쩝쩝. 모카만 잘 먹으면 되는데 삼촌이 속상하다. 나중에 연어 잡아 와야 되나? 버림받는 척. 제 생각에 모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모카 지금 수영하러 갔습니다. 아이고 잘 먹어라. 라떼가 입맛이 제일 까다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라떼도 잘 먹고요. 자 돌체야 삼촌이 하는 주는 건 먹어봐. 옳지. 아유 그거야 그거. 아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죠? 모카는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걸 좀 잡아다 줘야겠다. 모카는 뭘 좋아해요? 모카는 연어랑 오징어랑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카야 이거 먹어봐. 이게 송아리라는 거란다. 어 안 돼. 꾸잉. 땅만 파고 있어. 자 이거 먹어보세요. 아 알보다는 살 좋아하는구나. 알이 생각보다 이게 다 붙어 있네요, 지네들끼리? 네, 이게 아마 이게 일자로 알집 같은 게 얇은 막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먹고 싶다. 송어 알 비빔밥. 아이고. 아직 살은 살이도 좋아? 아, 모카야 뭐해? 옷 닦지 말라고. 아, 다 젖었어. 수영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부위부위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모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색깔이 하얀 색깔이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어느덧 성달이라고 하나요? 성달이요. 성달이라 해요? 원래 성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성달이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 달이 순을 날짜거든요. 아 이제 어느 정도 먹어서 그런지 또 기분 좋게 수영하고 운동하고 또 자야죠. 귀여워. 근데 이제 진짜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이제 구분이 안 가요. 크기가 와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겠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어? 제 모카다! 맨 왼쪽에. 오, 네. 맞아요. 크기가 좀 작구나. 아 되게 미묘한 차이예요. 아 귀여워. 그래도 모카랑 셀카 한번 찰카? 와 이런 맛에 삼촌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와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돌나무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데요. 지금도 동물원 운영을 계속 직접으로 하시거든요. 인원 제한을 두면서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거 어떨지. 아 모카가 안 먹어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돌체 라떼 잘 먹으니까. 돌체가 되게 그게 있네. 그 뭐죠? 대품이 있네. 네 맞아요. 정이 많아서. 아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요. 또 되게 숨기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배가 또 부르니까 또 숨기잖아요. 아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카가 지금 이제 한 살 좀 됐나요? 한 살 안 됐죠? 곧 이제 돌이에요. 곧 돌이에요? 네, 곧 한 살이에요. 2월 4일이거든요. 오 진짜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때 모카 또 선물 가져와야겠구만. 자 무튼 이렇게 모카랑 돌체 라떼 잘 지내고 있고 모카가 좀 있으면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애들이 안 먹으니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송어알을 실제로 먹긴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한 거니까. 맛있어요. 모카야 이거 맛있다. 그럼 이제 믿고 한번 내일 병원 간다는데. 그냥 알 맛이에요 알 맛. 맛있다니까 바로 왔구만. 알맛이야 얘들아. 모카야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진짜 제발. 알맛인데? 모카야 모카 또 간다. 돌체? 돌체? 살짝 들어갔어. 가운데 있는 애 모카 아닌가? 맞아요. 여기 앞쪽에 모카 뒤에 그쵸? 돌체. 돌체? 모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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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뻐. 야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이뻐. 넘어간다 뒤로. 야 진짜 이거 파는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엄마 더 손에 꽂아. 핥아 먹어요? 오 하나씩 지금 떼 먹고 있어. 아 귀여워.
흥건 앞두고. 요거 먹어. 요거 이거. 요거 먹어봐. 제발 내 손에 있는 것도 먹어줘. 오. 아 너무 예뻐. 와 거의 뭐. 귀여워 귀여워. 국수 수준으로 도로롱 먹어버리네. 근데 아직도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달 키워도 되는 거임? 막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아 그건 꾸준히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수달은 유라시아 수달이라 하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수달은 우리나라 토종 수달이 아닌 동남아시아 쪽에 사는 유라시아 아니 작은 팔뚝 수달입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몰래 만지기 몰래 만지기. 아 수달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송월 묻히기. 송월 묻히기. 머리에 묻었어. 아 머리 얼굴 엉망인데? 삼촌은 원래 이런 개구장이란다. 와 너무 잘 먹는다. 또 가져간다. 야 엉몸에 알려 죽었는데. 괜찮아 삼촌은 안 해도 돼 정석. 불러 허락 받았어요 여러분. 연어는 강아지들한테 슈퍼푸드잖아요. 그래서 아 너 아까 먹고 싶다며. 안 먹어? 알았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아유 삼촌이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안 먹을 거야? 알았어. 안 먹어요 강아지. 아, 네. 연어는 안 먹더라고요 제가. 저도 연어 먹어봐요. 강아지가 좀. 아 연어 안 먹어요? 네. 아 자. 자 무튼 오늘 이렇게 삼촌으로서 다시 우리 돌나무 아이들 만나러 와서 줬는데. 야 그래 생선은 머리가 맛있지. 어두육미 이렇게 잡아서 먹으라 하면 또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모카 모카야 모카가 막판에 또 이렇게 관심을 보이네요. 아 물기만 해요. 아 귀여워. 모카 언제 이렇게 다 컸니. 근데 모카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 그러니까 입을 엄청 노리는데. 야 모카야 저거 알 들고 가서 물로 들고 가. 야 모카야 알 들고 가.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귀엽죠. 아 그리고 여기 아 이것도 해놓으셨네요. G3 포함 UVB. 아유 이제 삼촌 덥다. 너희 다 지내는 곳 너무 덥다. 삼촌 나갈래. 삼촌 여기 알. 어 없어졌어. 오 언제 가져갔어. 와 진짜 이게 정말 커요. 손바닥만한 진거미 새우. 큰 진거미 새우라 하죠. 아 송화일 주신 거예요? 네. 야 찾아먹었다. 오 뭐 얘도 먹었어. 바로 먹었어요. 야 송화일 가족이 잘했다. 자 아무튼 오늘 돌나무 친구들 봐서 너무 오랜만에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큰 진거미 새우도 정말 크구만. 나중에 이 친구 채집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려는데 눈길을 끄는 게 있네요. 아 모카 라떼 어떻게 돌체는 품절이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삼촌으로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 대접을 했네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막 뛰쳐나오다 보니까 알을 묻혀와 버렸네. 이건 집에 가서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빨리 가야 돼요. 나 지금 늦었어요. 늦었어. 모카야. 오. 오. 야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예뻐. 넘어간다 뒤로. 야 진짜 이거 파는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엄마 더 손에 덮어주고 핥아 먹어요? 이거 하나씩 지금 떼먹고 있어.